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 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1 0 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 똑같이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 표현이 되는 것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앉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은혜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호티, 아우톤,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의 왕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것, 그들의 소유. 그들은 천국에 있으며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다 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고 초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팔복의 첫 번째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인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벌써 여덟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계속 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만남 계속 가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처음 마음을 가져야 된다. 처음 마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처음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얻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러나 맨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사하여 주셨을 때 뜨거운 눈물이 나고 내 안에서 뜨거운 감정이 열정이 솟아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통, 주님의 일을 내가 다 하고 싶은 그 마음 할렐루야 그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천국이 건너간다는 거야. 그래서 에베스 교회도 뭐라고 했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라.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본이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많은 것을 찾지만 대부분의 것은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볼까요? 기본은 쉬운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기본적이라고 얘기하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쉬워요. 그런데 기본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잠을 자야 되죠. 그리고 잘 자고 일어나고 화장실도 가야 되죠.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죠. 그런 것이 우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무너져봐요. 어떻게 되나? 밥을 못 먹는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그러한 것들 중에 한 가지만,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지가, 한 가지가 무너지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기본이 되어 있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하는데, 전화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화 통화하는 것입니다. 통화가 되면 다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통화가 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에어컨이 안 나와도 움직이면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기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을 몰라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엄청난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본이에요. 기본은 쉬운 것이다? 아니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예수님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해보세요, 사랑. 예수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이, 스,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 갈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일방적으로 알려줘서 그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내 안에서 영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바로 터져 나와야 돼. 이게 올바르게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뭐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내 안에서 고백하지 못하면 나는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는가 하는 것을 내 안에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 세상에 내가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예요. 죄된 인간, 염려를 가지고 있는 인간,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인간, 저주를 가지고 있는 인간. 내가 어떻게 됐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내가 아니고 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안은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를 통해서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내 삶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때요? 나의 죄가 담당이 됐어요? 아니에요. 나의 염려가 담당이 됐어요? 아니 나의 저주가 담당이 됐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4절에서부터 2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아민니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올바로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배우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그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을을 위하여 왜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아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은 나는 자고 싶고 나는 그냥 쉬고 싶어요. 그런데 영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을,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때 성령님이 운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하, 아, 목사님이 눈 뜨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그런데 영적으로는 안 그런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그 영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만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왜? 구원은 말씀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목소리를 높이면은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이나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천국에서 상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말씀을 따라 사람을 가면서 이 땅에서 복을 덤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운행해야 됩니까? 말씀이 운행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죄된 몸은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말미암아 누가 산다? 의가 산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사시면은 내 안에 뭐가 산다? 의가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으면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 지은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못 가요. 뭐라고요? 죄 지은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갈수 있다? 없다. 죄를 회개한 그리스도인만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죄가 있다면 천국에 갈수 있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그리스도인만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옷을, 흰 옷을 입은 사람만 하늘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된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나는데, 청년 시절에 늘 술을 마시고 맨날 흥청망청하는데, 갑자기 또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 영접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그 세상에 같이 술 먹던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술 같이 먹자고. 그래서 갔더니 하, 술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서난 술을 못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네가 어떻게 술을 안 먹냐 맨날 먹더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아 저는 이제부터 안 먹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계속 불러내요. 그러니 한 번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막걸리를 그냥 머리에다가 그냥 부, 부어버린 거야. 네가이러기도안 먹어? 하면서 하 부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싶고 그랬다는 거. 옛날에 김익동 목사님이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다는 건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황해도 신촌 서북교회 이제 목회할 때인데. 여름날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고 너무 더워서 우통을 벗고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어컨도 없고 산에 올라가서 우통 벗고 확 시키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막 술을 마신 사람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님 보고 야 임마 너왜 먼저 올라왔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김익두 목사님 보자마자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익동 목사님이 그냥 때리니까 맞았어요, 막 맞았어. 그런데 이사, 이사 나간 집 굴뚝 부수, 부수듯이 막 때렸대요. 그냥 한참 때렸는데 이제 때리다 보니까 술이 깼어. 근데 보니까 그 김익동 목사님이 형제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데 손이 있다말는 거야. 자기 손보다 이따 만한손이 악수를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딱 보고 얼굴을 봤더니 누구야? 게임 이따 말하자면, 이따 말하말자면 이따 말하말하면 이사람이 쏠게 하고 무서워하고 따라와 하고 부흥에 따라와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 이전 생각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 기르가스족속, 아모리족속, 가나안족속 브리스족속, 히위족속, 여부스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한은 너희에게 이말 은혜는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회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에 들어갔어요. 그건 물리적인 땅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땅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것들,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고 영광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크게 함께,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와의 호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아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아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아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그리고. 그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고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와께서 호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즐거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와께서 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가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번 많이 읽어야 되는 엄청난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 이것은 이제 뭐 많이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팔이라는 이 단어가 어. 제로아 이렇게 써있어요. 제로아. 그런데 이 철자가 이 씨라고 하는 철자하고 똑같아요. 제라라고 하는 것과 제로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팔이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난거난 난 것과 가, 같아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났느냐? 와. 그러면서 여기서 연한 순같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연한 숨같이, 그리고 이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마른 땅이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마른 땅의 어원이 찌야입니다. 찌야, 찌아. 이 찌야에서부터 파생된 게 무엇이에요? 시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시온의 뿌리라 해요. 뿌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다시 크게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황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장로교 개혁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깨어지는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이사야서 53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그에게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 탈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으로부터 빼앗은 무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탈취한 것. 강한 자와 더불어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탈취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나를 연장하실 바로 그 씨. 그 탈취물을 마귀가 치, 차, 차지했었지만 이제 그 아담에게 빼앗기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 탈취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씨앗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탈취물을 빼앗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연장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날이 연장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해 사시고, 십자가 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의 날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나라 갈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일어났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은 영광의 날입니다. 그 영광의 날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뒤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질러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디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재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광의 삶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사람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위로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크게 한번 때봅시다 우리의 삶은 항상 위로, 항상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하락 지점에 있다면은 우리 일어나서 건너가야 됩니다. 아래에 있다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뒤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승 지점에 있다면 계속 직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락 지점에서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이나 바다나 음침한 곳이나 어둠 속에서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항상 상승하는 거예요. 10편, 23편 4절에서부터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 제가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소식이 왔어. 신문에 났대요.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이 개혁 교회 전체에 돌아가는 신문이에요. 전국 전국 전국에 가는 신문. 이 신문은 제가 가져왔어요. 그 스캔 해갖고 넣으려고. 장로교 회님 만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목사님이 장로교 신학교 가고 히브리 강의하셨어. 할렐루야. 무시할 수 있어 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하셨습니다. 제가 뭐키학 교가 갖고 강의하려 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무 상관 없었어요 아무 상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하지 워 않는 것. 내가 시골 교회에 있어도 아무 것도 두려하지 워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전 세계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죽을 것 같습니까? 삽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훔치리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아프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와 라파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치유자잖아요. 예수님이 해결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크게. 나는 삽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도 예쁘게 합니다. 나는 친절한 자입니다. 나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른대로 불러내어 그의 기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을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뭐라고 얘기하겠어? 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할렐루야. 사막의 음침한 곳에서 불러냈어요. 할렐루야. 나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가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부욕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슬픈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염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위대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계획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7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명기 7장에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작기 때문이다 라고 신명기 7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다고요? 작아서 안 됩니까? 아, 아닙니다. 작기 때문에 주님은 선택하십니다. 약합니까? 약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미련해서 안 됩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주님은 택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다 키워봤잖아요. 누가 손이 많이 갑니까? 잘난, 어, 잘난 아들 딸입니까? 못난 아들 딸입니까? 못난 아들 딸이지. 맞아요? 우리가 마음이 다 똑같이, 열 손가락 다 아프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편해하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 열 손가락 다 아프지만은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그 자녀가 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부모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나요?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로교 신학교에 가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강의한 것이 뭐 엄청나게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하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저를 히브리 대학교 이렇게 졸업하셨다고,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히브리 대학교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학교에서 하는 그 언어 과정을 예,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왜? 거짓말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쓴 것은 히브리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련한 나를 들어서 그냥 쓰신 거예요. 그큰 장로교단, 옛날에 개혁교단이 3,000교회예요. 3,000교회. 지금은 천여교회인데. 우리 나설교단은 300교회예요. 지금 장로교회가 제일 크잖아요.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쓰실 수 있느냐. 내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시원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 세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약속의 땅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했습니까? 그땅 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그땅 전체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나그네로 죽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사라를 매장지할 때 아모리 족속에게, 해족 속에게, 해족 속에게. 해쪽 속에게. 이야기하잖아. 이 막벨라굴을 팔라고. 자기 땅에 위하는 그렇게 얘기할 수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가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얻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갔는가?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찾던 것은 어디였냐? 바로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 할렐루야. 아멘,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찾은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조상들이 고대, 고대했던 것은 그 시온산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을 찾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구절이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낙은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리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한 성, 바로 시온성.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양을 사모했어요. 본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오라고 랬잖아요 너의 땅을 떠나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고향이 더 좋았으면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그러나 그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시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시온은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성입니다. 자, 10편, 102편,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율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하며 워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을 궁휼이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궁휼이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휼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요. 누가 시온입니까? 내가 시온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 때라.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언제요? 지금.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정한 기한이 이게 모헤드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그 절기가 어, 언제 은혜를 베푸냐?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한번더 해보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거듭난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라. 여기서 1 6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셨다. 다윗이 시온의 성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지.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시온이 있는데, 그 시온은 누가 건설하셨다? 하나님께서 건설하셨다. 할렐루야. 시온의 돌들이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들도 그를 기뻐하나이다. 여기서 18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여와를찬양하리로다 여기서 암 니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암 니브라. 내가 창조할 것이다. 창조함을 창조함을 받게 될 것을 백성들이 창조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다위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백성이 창조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천지를 창조할 때 사용하는 바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이. 이 겸손하다는 것. 그것은 겸손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지 않고 어떻게 박해를 받습니까? 물리적으로 나를 괴롭히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내가 죄와, 죄와 함께 죽지 않으면은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냐. 빈궁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할렐루야.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마음의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창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에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를 낙심하게 할수 없습니다 나를 염려하게 할수 없습니다 나의 질병 가운데 있게 할수 없습니다 나의 저주 가운데 있게 할수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게 할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 안에 시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에 간 다음에 이것이 적용된다는 거면 이것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이 이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권세라는 것은 표현은 문은 문이거든요. 천국 문의 열쇠를 이 베드로에게 준거준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문이 열리는 것,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지옥의 문이 없습니다. 맞죠? 아, 네. 하늘나라에 지옥의 문이 왜 있습니까? 하늘나라에는 천국의 문이 있죠. 아, 네. 만약에 천국 간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언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정하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3절에서부터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라.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할렐루야. 은혜 베푸실 때가 언제다? 지금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질병이 뜯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깨달아지는 순간 나에게 그것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나를,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나?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고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은 얼마나 얼마나 큰 일을 하셨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가난도 끊어져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질병도 끊어져요. 염려, 걱정, 모든 사망의 그늘, 모든 것이 끊어져요. 누구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이에요.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은 안 깨달아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셔서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하는 그 기쁨이 소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될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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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서 막 떨렸어요. 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너무 너무 엄청난 거 아멘.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부터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믿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곤,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에와 두로와 구스여 이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산. 하르, 코데시, 성산. 거룩한 성산에 있다. 여호와께서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고 했니다 야곱의 거처는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그들이 받은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것은 미시칸이 성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과 그들의 율법,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복 그거 주신다고 하는 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무엇이 더 사랑스럽다? 시온의 문들이 더 사랑스럽다 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시온의 문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시몬 베돌에게 이야기한 하늘의 열쇠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시온의 문인 것이에요 천국의 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다? 시온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서 았다고 말하리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시온인데 시온에서 이 사람이 났다, 저 사람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시온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시온에는 누가 있어요? 지존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때 시온에서부터 사람들이 거듭나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 이 사람 저 사람이 태어났다고 말하리는 6절에 민족들을 등록하신다. 대한민국이 등록되었죠. 할렐루야. 미국이 등록되었죠. 영국이 등록되었죠. 수많은 민족들이 등록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열방이 등록되어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원래는 약속은 누구에게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태어나고 다른 민족들도 태어나고 6절에 그 수를 세시며 그 태어난 사람들과 그 태어난 민족들을 세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고 할 것이다. 7절,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리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려는. 그 근원이 어디예요? 시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태어난다? 시온에서 태어난다. 나는 어디에 있다? 시온에 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에 있다. 할렐루야. 이 시온의원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이 태어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말해지는 것입니다 시온산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산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니라 할렐루야 시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울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파괴적인 것이 우리를 낙담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시온에서는 어떠한 것이 선포됩니까? 영광스러운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시온에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입니다. 나의 영 안에서 힘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온 안에서 부름 받은 영광스러운 삶을 의식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온에 있는 삶을 의식하게 될때 나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그것이 재건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교회를 세운다. 시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때 나는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낙담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슬픔 가운데에서, 우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시 기쁨 가운데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부여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치유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힘듭니까? 이것이 엄청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깨닫게 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업은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시원는 엄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옥의 문들은 어둠의 왕국의 일들과 능력,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편 118편 19절에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일을 열어 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것, 미리 계획하신 것,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간에 앞서서 마련하신 것, 그의 길을 취하도록. 그길 안에서 걷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수 있도록 미리 배치하시고 준비하신 선한 삶을 살수 있도록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내안엔 하나님의 계획 위에 대한 계획이 있다. 위대한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깡패가. 황패 새끼가 하나님의 위대한 황태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거처는 유대인의 자연세계의 땅입니다 그 자연세계의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천년왕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온, 교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놓일 곳은 어디다? 교회다. 교회가 왜더 중요하냐? 교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시온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지는 것이. 할렐루야. 야곱의 모든 거주지보다 더 거룩한, 더 가치 있는 교회. 그러면 이 문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의 말 말인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를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바벨론을 포로로 갔어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관증에 올라갔습니다. 아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뇌면.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것이 의인의 마음입니다. 의인의 마음. 우리 교회가 무리세고, 우리 교회가 여러가지 할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멸시 천대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난 아무 상관없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너무 슬퍼서 그 마음에서 주저앉아버렸어요. 마음이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리고 수위를 애통했습니다. 느에미야 2장에서부터 11절부터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으로 이르러 는탄 짐승이 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즉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외 일하는 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이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 왕에게 나가서,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석구석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석구석을 살펴야 되는 것이 어디가, 어디가 한것인지이 땅에 있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 시원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리적인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인 것이 없으면 어디서 기도하고 어디서 찬양하고 어디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조화시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부터 50, 5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 읽다가 울컥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내게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으로 쪽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요, 요, 백성을 용서하시며. 죽게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며 그들 사로잡혀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8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으로 죽게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죽게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며 그허물을 사시며 할렐루야 성전은 중요한 것인 거예요 시온은 중요한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마음에 시온의 문을 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줄에 뵙습니다. 할렐루야. 시원을 향해서 마음을 가져야 돼. 마음을 품어야 돼.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시온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데 패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메 10편 102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늘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시온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크게 한번더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을 건설하신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시온을 통해서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이 성전의 문이 총몇 개냐면 10개의 문이에요. 그런데 이 10개의 문을 세우는 순서가 있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양문, 두 번째 어문, 세 번째 옛문, 네 번째 골짜기문, 다섯 번째 분문 여섯 번째 샘문, 일곱 번째 숨문, 여덟 번째 마음문, 아홉 번째 동문, 열 번째 한빛간문. 이열 개의 문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10편, 51편, 18절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의 일은, 시온의 문은 시온의 일들이고 교회의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것 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느에미아는 제사장과 백성들과 더불어서 열 개의 문들을 세웠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난 영광의 모형이고 초자연적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에미아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문만 할 것이에요. 그때 대제사장 대대사, 엘리아시2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한메아 망대로에서부터 하나델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양문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 양. 첫 번째 건축한 것이 무엇이다? 양문. 강아지 문도 아니고 사과자 문도 아니에요. 양의 문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예루 유대인의 멸정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으니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냐? 양문에 가셨어요. 양문. 양의 문은 이 제사 드릴 그 양을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있고 양, 양 문을 통해서 양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양문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양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구는 목자도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이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얻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바로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양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양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죄와 허물과 가난과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을 사는 것이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나,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이 양문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양으로서 예수님을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문 구절에 뭐라고 했어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들어가면 나오며라는 건 뭐냐면 문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에요. 양의 문 문으로 들어가면은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문을 계속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 어디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양의 문은 양이어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양이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한 목자기 때문에, 양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양들을 안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외 목숨을 버리거든. 7 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너무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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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거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나로 들어오,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구원을 너희가 받을 수가 없어. 이 양의 문을 누구와 함께 세웠습니까? 대제사장과 그 형제들이 문을 맨 처음에 세운 것이 양의 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기 원하시고 십그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다?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 질병, 고통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이 시온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붙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